네, 매주 월요일 날 이데일리 편집국의 석재원 기자와 함께 바이오 업계 매주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바이오 업계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또 여러분께서 아마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하반기 들어서 계속 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석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앞서 제목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JLK라고 하는 의료 AI 진단업체. 네. 그러니까 사실 루닛, 뭐 뷰노 이런 회사들이 많이 지금 사실은 언론에서 언급이 된 거에 비하면 JLK는 사실 저도 오늘 석 기자 때문에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의료 AI 진단 업체인데 회사 소개를 그래도 좀 처음이니까 해주시죠. 네, 이제 JLK는 그 뇌졸중 의심 환자가 찍은 CT나 MRI를 보고요. 네. 그 AI 기술로 이 영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뭐 뇌혈관 어디가 막혀 있고 뇌졸중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진단해 주는 기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 기술이 지금 개발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임상에서 써먹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 정확도가 10년 차 전문의들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 네. 그러면 이게 10년 차 전문의라면 케이스를 엄청난 케이스를 아마 경험을 한 의사들일 건데 굉장히 네. 숙련된 의사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에서 AI 기반 이제 개발사인 루닛, 뷰노랑 함께 AI 진단 솔루션 3대 개발사로 꼽힙니다. 예. 특히 뇌졸중 환자가 이제 입원하고 퇴원하고 재활할 때까지의 그 전주기 제품군을 이제 갖춘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한 들어보니까 왠지 루닛이나 뷰노보다도 더 커버리지도 넓고 더 기술력이 좀 더 이렇게 자리를 잡은 회사가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JLK라는 회사를 루닛이나 이렇게 뷰노 같은 우리가 AI 의료 이 진단 관련된 회사들처럼 그렇게 좀 평가를 할 만한 회사인지를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네. 이 회사가 뇌졸중 관련돼서 솔루션을 무려 11개나 개발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다 지금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인 겁니까? 네, 써먹을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 중에 이제 5개는 올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FDA 허가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이미 이제 이달까지 세 번째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고요. 예. 현재까지는 이제 한 개 솔루션을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는 뇌졸중 진단 쪽은 아니고 전립선암 진단으로 이제 한 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회사 소개해 주실 때 이 회사 가 뇌졸중 그 다음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뇌졸중이랑 뭐 뇌경색 쪽이 이제 죽인데. 메인이지만 뭐 전립선암 또 다른 이제 암 종류도 이제 같이 이제 사이드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루닛이나 뷰노에 비하면은 커버리지가 훨씬 더 넓은 거네요. 질병에 대한.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메인은 뇌졸중이고 주요 매출 이제 기반도 뇌졸중 뇌경색이라서 이쪽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올해 5개 AI 진단, 뇌졸중 AI 진단 솔루션 11개 중에서 5개를 미국 FDA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네. 이게 FDA 승인 신청을 하려면 네. 나름 뭔가 이거는 통과될 거라는 당연한 확신이 있어야지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렇게 좀 빨리 서두르는 감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것도 있고 또 한꺼번에 5개나 막 신청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네, 왜냐하면 이제 JLK의 경쟁사들이 이미 이제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이미 이제 미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곳이 두 곳, 미국의 래피드 AI사와 이스라엘 회사인 비즈 AI 이 두 곳인데요. 네. JLK에 따르면 지금 래피드 AI사 같은 경우는 입점 병원이 약 1,000곳, 그리고 비즈 AI는 1,500곳 정도가 됩니다. 이제 비즈 AI 같은 경우는 2022년 매출이 이미 1,000억 원을 넘었고요. 래피드 AI도 매출 지난해 약 60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이미 1조 원을 상회하고 있고 계속 공격적으로 이제 병원들을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JLK는 이들 두 기업보다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월등하다, 우월하다라는 이제 세 가지 주요 카드를 내세워서 후발주자지만 이 두 기업 경쟁력을 압도할 그럴 이제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JLK가 강조하는 게
우리의 성능, 네. 그다음에 진단 범위, 네. 사용성 이 세 가지를 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이미 매출이 1000억에서 600억씩 나오고 있는 미국에 있는 두 이 진단 회사보다 더 우리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예. 이거를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뭡니까 이게? 예. 먼저 성능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여러 편의 논문을 JLK가 냈었는데 경쟁사 대비 앞선 그런 기술력을 이미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네.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어떤 논문을 따르면 JLK 기술이랑 전문의 사이의 어떤 정확도를 비교한 거 그리고 예. 래피드 A 기술이랑 전문의 오차 전문의 사이 오차를 비교한 것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봤더니 래피드 AI랑 전문의 사이의 이런 오차에 5분의 1 수준밖에 JLK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정확도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났다. 래피드 AI랑 전문의들 사이의 오차가 이제 JLK와 전문의 사이의 오차가 이제 JLK가 5분의 1 수준밖에 오차가 없었다. 그게 근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AI 진단 업체가 진단한 그 결과와 예. 그다음에 전문 의료진이 진단한 예. 결과 간의 오차라는 예. 게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CT나 MRI를 보고 반드시 AI가 100% 그거를 잡아내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기계가 보는 것에 이제 오차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그런 오차구나. 이 오차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JLK 이걸 썼을 때 사람이 한 거, 사람이 그러니까 숙련된 의사가 진단한 것과 JLK가 진단한 것이 거의 유사했다. 그렇죠. 근데 네,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경쟁사인 래피드 네, AI는 그게 한 5배 정도 오차가 더 5분의 1밖에 안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 많이 틀리는데요. 그렇게 틀려가지고 그렇게 매출을 올릴 정도로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성능이 그만큼 경쟁사에 비해서 아주 탁월하다. 이거는 뭐 5배가 높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요? 진단 범위는 뭐냐면 아까도 이제 언급했을 때 커버리지가 넓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실제로 커버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JLK는 사실상 유일하게 뇌졸중 환자가 입원할 때부터 이제 퇴원하고 재활할 때까지 이 기술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옵션을 엄청 많이 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매출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장점이 되겠네요. 네, 엄청난 장점인 게요. 이게 이제 병원에 이 JLK 제품을 이제 만약에 깐다라고 하면요. 한마디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깔아주고요. 의사들이 이 프로그램 쓰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락이 풀려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이제 부과하는 계속해서. 방식인데요. 예. 만약에 이 전주기 제품을 쫙 깔아놓고 의사들이 뭐 A라는 제품만 썼을 때 B, C, D도 네. 궁금하다 하면 이게 하나 둘씩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JLK 입장에서는 깔아만 주고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이게 마침 이제 구독 시스템 그러네요. 그런 것들로 인한 매출 누적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주기 솔루션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매출과 아주 밀접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MS 오피스 가지고 아주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만드는 거. 어도비가 그렇죠. 이런 거랑 비슷한.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만들 수 있는 구조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병원만 일단 이제 들어가서 깔리기만 한다면. 네. 그게 사실 중요한 거긴 한데. 마지막으로 네. 사용성 측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가시성이라고 뭐 볼 수 있겠는데요. 가시성. 이제 AI가 영상을 분석을 할 때 다른 경쟁사들 거는 결과만 알려준다는 겁니다. 뭐 분석해봤더니 뭐 어디 혈관이 막혀 있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뇌졸 그 JLK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과정을 옆에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나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AI가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됐는가 과정을 약간 이렇게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설집 보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고 이런 이제 해설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네. JLK 기술이 실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두 개 경쟁사가 하지 않는 그러면은 기술을.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파트너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는데. 네. 뭐 AI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그러면은 틀린 지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사들의 머릿속에 일어나는 그 논리를 이 제일 기술이 따라가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쫙 풀이 방법을 이렇게 서술을 해주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한 거죠. 그리고 의사들도 사실 오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니까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거를 또 AI가 백업을 해줄 수 있는,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파트너 같은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성능, 그러니까 정확도, 진단 범위, 커버할 수 있는 그 시작과 끝점, 이 프로세스를 다 다룬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신뢰성을 굉장히 부여할 수 있는 특히 의사들과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시성. 그렇습니다. 뭐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앞에 말씀하셨던 그 미국 회사랑 이스라엘 이 회사하고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만 아직 FDA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그 뇌졸중 관련 솔루션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먼저 진출한 그 경쟁사 두 곳은 지금 뭐 1,000곳, 1,500곳 그렇죠.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이제 JLK 같은 경우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미국의 현재 뇌졸중 AI 기반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앞에 나오네요. 그래프도 이제 보시고 있는데 예전에는 AI 진단 기술이 단순히 의사들한테 그냥 보조 기술로만 쓰였다면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약간 필수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뇌질환 의심이 되는 환자가 CT를 찍으면 그 CT 영상이 그 의료진들 간호사나 그 수술 의사한테 알람이 자동으로 이제 전송이 되고 동시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는 톡방이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 의료 스태프들끼리? 네. 그래서 이 방 안에서 의료진들이 실시간으로 채팅을 주고받으면서 환자의 상태라던가 이제 영상들을 AI 이제 기반 영상들을 보면서 네.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수술이 필요하다. 이건 시술로도 끝나겠다. 뭐 이런 여부를요. 그러면 수술이 이제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이제 의사들이 집에서 병원으로 이제 운전을 해서 오겠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간호사들은 수술 준비를 다 맞춰놓는 겁니다. 그리고 진단도 끝났고 어디 네. 혈관을 어떻게 뚫으면 된다까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나는 수술만 하면 되네. 맞아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수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요즘은 미국 뇌졸중 시장이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뇌졸중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총각을 다투는 맞습니다. 그런 수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시가 급한데 지금 이렇게까지 발달을 하고 있어서 뇌졸중 시장이 이렇게나 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의사들이 응급실에 네. 더 이상 뇌질환 전문의들이 상주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네요. 겁니다. 집에서 이제 뭐 거의 약간의 워라벨도 챙겨가면서 일을 예. 하면서 환자도 놓치지 않는 그러게요. 그런 그렇게 되면은 시간의 효율성,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더 많은 환자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여지도 있을 것 네, 같고. 네.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만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근데 네. 이 회사가 정말 FDA 승인한 것도 아직은 없고. 네. 미국에서도 지금 레퍼런스가 좀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거 빨리 어떻게 해서 병원, 이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임상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많이 미국에서 확대하는 게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회사는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매출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한 10곳 병원에 이제 입점하는 게 일단은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네, FDA에 신청을 하려면 그 미국에서 임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임상을 하려는 그 병원들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한 3곳 정도의 병원에 이미 입점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솔루션이. 그런데 이 하나의 입점 병원이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 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하나의 대형병 밑에 중소형 병원. 예. 이곳들이 한 곳당 한 10곳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하나의 병원에 딸린 곳이. 3곳이니까, 거점 병원 3곳이니까 30개 정도 병원. 네, 현재는 그 정도 확보를 했고 또 올해 안으로 10곳 이렇게 자신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계산하면 100곳 정도
올해 말 내년 초에는 한 100곳 정도의 병원이랑 이게 딱 네트워크가 돼서 그 병원들에서 이제 제일 이렇게 솔루션을 쓸 수 있다 이런 점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미국의 레피드 A가 1,500개 정도, 1,000곳 정도, 이스라엘 BGA가 1,500곳 정도에 그에 비하면은 미흡하긴 한데 이건 뭐 사실 시작점이니까 입소문만 또 잘 나면 또 빠르게 늘어나는 거는 또 시간 문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기대 매출 같은 것도 좀 나오겠어요? 네. 내년 미국 매출 394억 원, 국내 매출 340억 원을 달성을 하겠다. 전체 매출 724억 원을 내겠다. 700억 대. 네. 이런 포부고요. 2026년에는 매출 1960억 원을 달성을 하겠다. 2027년엔 3200억, 2028년엔 6000억. 예. 근데 구상입니다.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뭐 주가가 뭐 엄청나게 솟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 이게 너무 심해요. 변동성이. 일단 그런 점이 하나 눈에 띄고 두 번째는 일단 작년이나 올해 매출이 얼마인지가 왜냐면 이건 지금 말씀하셨던 건 내년 매출이거든요. 700억 대부터. 그러면은 올해 매출이 적어도 뭐 3, 400억 정도가 되는 건지 지난해 매출도 2, 300억 정도가 되는 건지 뭔가 좀 그런 단계적인 어떤 우상향의 매출 증가세가 있어야지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좀 신뢰가 가실 텐데 매출은 좀 어떻습니까? 매출 같은 경우는 뭐 1억 3,600만 원으로 지금 나오네요. 그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는 매출에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는 아직은 제일 계획이 별로 없는 거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년에 700억 대 그 후에는 근 2,000억 대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미국에 깔려서 성공을 하면 그렇게 될 거라 전망이다. 네, 미국에 이제 잘 깔렸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너무 장밋빛 전망이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싶네요. 실제로 이제 JLK가 장밋빛 전망을 좀 너무 심하게 내서 이걸로 이제 언론에서 좀 입방아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 되게 좀 세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 네. 가장, 네. 가장 최근 같은 경우도 외신을 활용을 해서 좀 무리하게 홍보 활동을 해서 이제 여러 언론이 이제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조작 뭐 이런 말도 나와. 왜냐하면 이 외신이 주목을 했다라는 보도자료를 JLK가 냈는데 알고 보니 이 외신이 주목한 거는 JLK가 영문으로 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서 그걸 받아 쓴 외신들 그걸 보고 이제 또 JLK가 이제 국내용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외신이 주목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술력이 있는 거는 지금 석 기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있는 건데 FDA 승인을 해야 되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 FDA 승인이 떨어져서 미국에서 이게 확 퍼져야지 결국은 이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내년에 700억, 내후년에 근 2천억 가까운 이런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럼 일단은 이게 장밋빛 전망이 안 되려면 결국은 미국의 거점 병원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는 거, 네, FDA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는 거,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 돼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좀 많이 안 남아서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시간. 펩트론 얘기를 좀 이거는 지난번에 석 기자가 말씀하셨던 기업이어서 펩트론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주말에 저도 금요일 날 오후에 한번 석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펩트론 기사가 떴을 때 깜짝 놀랐는데 1,200억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가는 지금 오늘도 14% 넘게 떨어지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많이 떨어지고 했거든요. 별로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본다는 의미인데. 주주들이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1,200억 원 규모인데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 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안 받으면은 내 주식수, 내 주가가 내가 갖고 있는 이게 희석이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되는 거라.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한 4시 50분쯤인가 아마 제 기억으론 그때 이 공시를 펩트론이 때렸는데 장 끝나자마자 했구나. 그 시간에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떨어져요. 네. 이 1,200억 원 그럼 어디에 쓸 거냐? 그래서 이제 그중 일부는 신공장을 설립한 데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의약품 생산 규모를 10배 늘리겠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 이제 목표 공장을 이제 다 세우겠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650억 원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자금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또 550억 원이 더해졌거든요. 그런데 네. 이 운영 자금은 그럼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상에서는 설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 자, 1차로 좀 그렇게 됐고요. 1차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2차로는 글로벌 빅파마랑 이제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논의를 한 1년 전부터 하고 있다고 예.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직, 저도 그게 제일 관심사인데. 네.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유상증자가 됐다는 점이 좀 2차 문제로 저는 진단이 되고요. 마지막 3차, 네. 그 최대주주인 최 대표의 배정분이 50%로 참여한다. 최대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데, 50% 참여를 하는데 그 보유주식 일부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 후 참여, 그러니까 블록딜로 매각한 대금으로 유증에 참여를 하겠다. 이 말은 이제 좀 고가에 블록딜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가니까 고가에 팔고 이제 저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아. 그런 시장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라고 저는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께서 상당히 좀 격앙된 상황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쎄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사실 욕을 먹을 게 뻔한 방식일 텐데. 펩트론 대표께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지난 7월 말에 8만 거의 9만 원 가까이까지 올랐던 걸 생각을 하면 네, 글쎄요 지금 주가 한참 높았을 때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어쨌든 이익을 좀 확보하시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주주분들이 썩 좋아할 것 같은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러면은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한 거는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없긴 하지만 어제 이제 오후에 페트론이 이제 급하게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 얘기는 네, 뭐 직접 하셨던 거고. 네,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보도자료 이제 신공장 얘기했을 때는 이제 기술 이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일요일 날 밤에는 네. 이제 기술 이전이 현재 잘 진행 중이고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부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시장에서 충격이 크게 나오니 뭔가 좀 그걸 무마를 하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일단은 잘 진행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아, 네, 잘 진행하고 있다. 근데 이게 1년이나 넘게 기다린 이슈라 아마 펩트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라고 많이 좀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주가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12.5%, 5만 700원 정도 딱 기록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주가가 오늘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 측의 해명이 시장에서 얼마나 좀 이런 그 투자자분들의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헤아려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 석 기자님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